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30cm 조금 넘습니다.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남자들이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를 한 큐빗이라고 부르는데 요거에서 또 넘어가면 안 됩니다. 꼬리가 길죠. 한 15cm 정도 됩니다.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이 포도알을 한 다섯 개를 만들어서 꼭지를 대고 돌려요. 그 다음에 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이번에 여섯 개라서 두 번째는 여섯 개. 그래서 또 포도알을 대고서, 아이고 꼭지를 대고서 돌려요. 안 부러지게 해야 됩니다. 이렇게. 다섯 개, 여섯 개. 그 다음에 남은 게 하나, 둘,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. 이거 잘 조절해야 됩니다.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한, 곱사는 13개가 나오는데, 이게 미제는 11개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마지막 매듭과 또 가운데 매듭을 다시 돌려요. 그럼 이거는 아주 큰 것이 되고, 이거는 작은 것이 됐죠. 그럼 이 큰 매듭을 이렇게 돌리세요. 이렇게 돌려서, 요, 6개짜리 구멍 속으로 들어갑니다. 제가 이 포도 만들기를 연구하는데, 진짜 일주일이 걸렸어요. 어떻게 하면 포도다운 포도를 만들어 볼까. 그 다음에 5개짜리 구멍 속으로 또 들어갑니다. 그래서, 이렇게 해서, 포도 모양이 되면 맨 밑으로 나온 포도알 가운데 세 개를 택해요. 그래서 같이 돌려주시면 이렇게 삐죽하게 되죠. 그 다음에 포도 잎은 그저 초록색 뒤에서 한 10cm 정도 남기시고요. 꼭지와 함께 이렇게 해서 하나, 둘,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만들 때 맨 끝에서 이만큼 남겨주세요. 이렇게 돌려주세요.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만들어주시고 이 꼭지를 잡아당겨요. 꼭지를 잡아당겨서 맨 위에 있는 매듭 위에다가 대고서 돌려주시면 이와 같은 포도송이가 완성이 되겠습니다.